경찰이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과 관련해 오늘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LH 진주 본사에서 건설안전처 주택구조 견적단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은 설계업체 관계자 등 2명을 우선 불구속 입건하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분석해 구체적인 수사 대상을 가릴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번 광주 대상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전국의 다른 수사 대상 아파트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